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부실 펀드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를 다음 달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이르면 6월 중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윤 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서면 간담회에서 배드뱅크와 관련해 판매사들 간 이견이 있는데 5월 중으론 조정될 것이라며 라임 제재 절차는 이르면 6월 중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금감원 김모 팀장에 대해선 자체 징계는 검찰 수사를 보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키코 배상과 또 DLF 제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먼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은행들은 배임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원장은 주주가치 베이스는 고객과의 관계라며 경영 판단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 제재에 대해선 그때로 돌아가도 결정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사에게 가혹하다는 일각의 입장에는 그렇게 비판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증시로 몰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의보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원장은 단기 투자 중심의 동학 개미 군단이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는 돈을 벌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